버스 48,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얼굴이 안 더러우니까 다행이야. 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그래서 이거는 어순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어떤 건 something cold. 그렇죠. 차가운 것 cold thing. 맞습니까? 차가운 물 cold water. 오케이. 특별한 어떤 것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어순주의하는 거. 차가운 맛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그러니까 이런 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에 공부할 때도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들 더 리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로 바꿔 쓸수 있다. 암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다 라는 거 했었습니다. 자,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어순이 잘못했죠. Nothing important. David는 뭐 어떻습니까? 뭔 뜻이야? Nothing important now. 지금 할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죠. 데이비 지금 뭐 중요한 할 일이 없어. 할 일 중에서 중요한 건 없어. 데이비 has nothing important to do. Something cold to drink 하고 똑같은 거. 그렇습니까? 어순주의. 그 다음에 Mother Teresa helped the poor a lot 하든지 The poor people a lot 하든지 The poor 안만 길어봤자 them 우리 바꿨을 수 있겠죠. 목적어인데 무슨 day야. Mother Teresa helped them a lot. a lot의 뜻은 많이 도와줬다 이 말이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Helped them much. 그들을 많이 도와줬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I let you know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하니까 뭐하고 바꿔 쓸 수 있더라? You may know 했죠. You may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을 허락받는다? 아는 것을 허락받는다. You may know. 됐습니까? I'll let you know. You may know.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뭐다? Something interesting. 내가 너한테 재미있는 뭔가를 알려줄게. Interesting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always take care of 같은 말 look after 그 다음에 care for 돌봐주다. 오케이. 그래서 handicapped가 아니고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고 the handicapp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people로 바꿔 쓸 수 있고 handicapped people은 무슨 뜻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똑똑한 누군가를 누가 내가 무엇을 누군가를 뭐 한다 안다. 그래서 누가다 I know what. 그렇죠. 그래서 I know somebody smart. I know somebody smart. 여기에 생겼던 말은 I know somebody that is smart. 가 생겼죠. 그렇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smart한 somebody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문에 낯선 누가 있다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다 표현이니까 뭐부터 시작할래? There is what? Strange. 그렇죠. There is someone strange. Where? At the door. Okay. There is someone strange at door. 그래서 어순주의야. Strange someone 하면 안 된다. Someone strange. 그 다음에 너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니?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what? Anything special. Where? In mind.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Anything special.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네,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질문인가요?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의견. 뭐라고? 의견. 의견? 뭐,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특별히 마음에 든 계획이 있냐, 이런 것.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가게 가서 많이 듣겠죠, 가게, 상점 가서.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이런 표현.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그래서 쇼핑 같은 거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나가버리죠. 나 그래서 요즘 전문들이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나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다. 난 찾는 중이다래요.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Looking for what? Something interesting. I'm looking for something interesting. 안 되겠죠. 자.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네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We가 뭐한대요? 우리는 짓는다. What? Special houses는 houses인데 어떤? Elderly. 그렇죠. 우리는 노약자를 위한 특별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집을 짓습니다.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뭐 늙은이들 위한 할배 할매를 위한 뭘 쓰든지 하여튼 그렇습니까? 이 집은 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스페셜할까요?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여러분 뭐 늙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점을 특별하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나요? 네. 오케이. 턱 같은 게 별로 없겠죠 집안에. 그쵸? 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계단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별로 없겠죠. 그래서 계단이 있더라도 또 특별한 장치 같은 것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휠체어 같은 데 앉으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 거고 벽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겠죠. 긴 벽이나 긴 복도 같은 데 이런 데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겠죠. 쓰러질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화장실 설계겠죠. 화장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그렇습니까? 그리고 핸드레일 같은 것들 곳곳에 설치해서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 점점 노령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어떤 사업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스페셜 하우스 for the elderly, 이런 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그렇습니까? 뭐 헬멧 쓰고 다니시라 뭐 이러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여름에 덥지 않은 뭐, 됐습니까? 아니면 뭐 화장실 같은데 뭐 미끄러서 머리 다치기 쉬우니까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헬멧 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서 더 young. 어쨌든 참 the elderl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lderly people.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for them인 거죠. the young have the future. 누가 뭐한대요? 젊은이들이 미래를 가지고 있대죠. 네. 어디에 가지고 있대요? In their hands. 그쵸, in their hands에. 그들의 손에.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그쵸,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됐습니까? 노오오오오오오 력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젊은 사람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내 손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헤이, 총이 때려보지 마시고요. 더 young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ng people이고요. setup 뭐 뜻이던가요? 그렇죠. 설립하던데 setup 텐트니까 설치하다 이런 뜻이겠죠. 헤이, 이 set은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뭐 보고 알았어요? set 아닌 거 보고. 그렇죠. he 보고 알았죠. 예, 셋셋셋이 두 번째. 그가 텐트를 설치했다. Why?
For the homeless.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Homeless people을 위해서. 됐습니까? 보통 형용사에서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Useless.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주의한? Careless. 이런 것들도 있죠. 됐습니까? Homeless, 집 없는. Careless, 부주의한. Useless, 쓸모없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텐트를 설치했대요. 그다음 밥은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말해주었다. 그래서 A에게 B를 말해줬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말하다는 뭐? 헬이죠. 네. 시제 맞춰서 누가 뭐 했다? 밥이 told했다. told했다. whom? B에게 what? something funny를. 그렇죠. something funny를. 바바 told me something funn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something funny가 앞에 있는 게 좋아. Bob told something funny to me. 이렇게 해도 됩니다. Bob told something funny to me. Bob told me something funny. 그래서 3형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4형식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연필심을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몇 형식으로 했겠다? 사형식으로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거는 법적 의무야, 당위야? 당위. 당위면 뭐 쓸래? should. 쓸 수 있겠죠. 우리는 도와야만 한다. We should help whom? The poor. You should help the p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량 형용사 every 뒤에는 Every who, one of the, many, a lot of, books, money, a few, a few는 그냥 하지 말고, a few book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A few books. 그 다음에, few books. 됐습니까? 난 책이 거의 없다. I have few books. 됐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나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얘들아 편의점 가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했겠죠. 나 돈 좀 있어. 가자. 됐습니까? 얼마 있는데? 500원. 많지 않냐? 됐습니까? 뭐 마음껏 사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골라라. 그래서 무슨 water did he drink 했어? How much water did he drink?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how much water니까 구체적인 양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떤 대답이 가능한가요? How much water did he drink? 라고 물었더니 he drank 300 liters of water. 와우, 배터지겠는데? 뭐 3 cups of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 참, 컵이 아니죠. Three glasses of water.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물 세 잔.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무슨 trees? There are in the desert.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There are few trees.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규현? There are few trees.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There are few trees. 어떻게 해석한다? 나무가 거의 없다라니까. 나무가 거의 없다. In the desert. 어디에? 사막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There are few trees. 그래서 내 안에 낫 있다라는 게 그냥 내 안에 낫 있다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의미다? There are few trees가 무슨 뜻이다? 나무가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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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해석 안 한다고.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있긴 있는데 아주 뭐 무시할 만큼 오케이. 그래서 for how long did you sleep last night? I have slept
few hours 좋죠. 그렇죠. few hours 아 뭐예요? few hours 거의 못 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난 약간 잤어요. I have slept for a few hours. 난 거의 몇 시간 못 잤어요. I have slept few hours. 하면 거의 못 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의 못 잤죠. 그러니까 졸아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졸음 허용권 하나 줄게. 얼마든지 졸아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인데 디저트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버리다죠. 버리다. 됐습니까? 디저트라고 읽으면. 그리고 디저트라고 읽으면 누구하고 똑같다? D-E-S-S-E-R-T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don't desert the dessert 하면 후식 버리지 마세요. Don't desert the dessert. 됐습니까? 자, 정리,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는데, 자, 얘를 desert라고 읽을 수도 있고, desert라고 읽을 수도 있다. 똑같이 쓰고,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인데, de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 근데 얘를 desert라고 읽었을 때는 얘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얘는 무슨 뜻이다? 후식. 됐습니까? 디저트란 뜻이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결국 얘하고 스펠링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런 얘기는 사막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 There are few trees in the desert. 오케이. 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lit라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막에는 나무도 거의 없지만 비도 거의 내리지 않죠. 오케이. 그럼 응용해서 이 표현을 응용해서 사막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There is rain in the desert. 해두겠죠. 사막에 거의 비가 없습니다. There is little rain in the desert. Rain은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렇습니까? There is little 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made 어쩌고저쩌고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 되고, much mistakes 됩니까? 아니요. A few mistakes 됩니까? 네. 그렇죠. 되는데 뜻은 달라지죠. Many mistakes in my life 하면 평생 동안 많은 실수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계속 있고, 죽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완료. 경험이죠. 물론 죽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일은 없어요. 저승 가서 뭐 얘기한다. 뭐 그러면 저승사자 앞에서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서 한다. 그러면 경험이겠죠. I have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염라대왕 앞에서 many mistakes라고 얘기할 거예요? a few mistakes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few mistakes라고 할 거예요? many mistakes라고 할 작정입니까? 벌써부터? 네. 자, 나 뭐 잘못하고 말아.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I have made a few mistakes. 무슨 뜻이에요? I have made a few mistakes. 거의 하지 않았다. 안 있다. 그렇습니까? I have made a few mistakes 하면 나는 실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collected in my scrapbook이 뭐야? in my scrapbook 어디에? 내 scrapbook 안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many photos 되고 a little photos 안 되고 a lot of photos 됐습니까? 뭐 many photos owner, a lot of photos owner 뜻은 똑같죠? 그래서 a lot of photos are collected 하면 많은 사진들이 뭐 한다? 수집되어 있다. collect 모으다인데 사진이 모으겠어. 모으는 걸 다 하겠어. 모으는 걸 당해요. 많은 사진이 모여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by me가 생각했겠어. 내 스크랩북에 누가 수집했겠어? 내가.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한다? 무슨 시제인지 봤습니까? 무슨 시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I collect what? Many photos, a lot of photos. Where?
In my scrapbook. I collect many photos in my scrapbook. 우리 수동태로 했더니 many photos are collected in my scrapbook by me가 된 거죠. 수동태 어디서 배웠죠? 네. 맞습니까? 너는 1학기 때 수동태 했으니까 니들은 2학기 때 수동태 하겠죠? 네. 그 다음에 I've got 무슨 money? 그래서 I've got few money 됩니까? 아니요. I've got little money 됩니까? 네. I've got a little money 될 거고. 네. 자, 근데 둘 다 되는데, 근데 여기서 둘 다 된다 이러고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틀리는 거죠. 이제 틀리는 비결이죠. 그렇죠? 이거 둘 다 된다는 건 어떤 부분만, 어떤 부분 문법적인 것만 파악한 거죠. 문법적인 것만. 그러면 밑에 뒤에 이제 이 뒤에 문장이 있다는 건 이제 문법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뭐도 따져라? 내용도 따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I've got little money 하면 뭐야? I've got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다. I've got a little money 하면 돈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럼 뒤에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뭐라 그러고 있어? 커피랑 도넛 좀 먹자 이러고 있죠. 그럼 앞에서 뭐라 그랬어야 돼요? I've got, 그렇죠, a little money. 그러니까 little은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뭐랑 안 어울려? 내용과 안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는 I've got a little money 밖에 안 된다. 주머니에 500원 있는 애가 우리 커피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도넛도 좀 사 먹고 그 다음에 5,000원 거슬러 와. 그러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과 안 어울립니다. 문법적으로는 I've got little money도 되고 a little money도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커피랑 도넛을 좀 먹자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다가 아니고 돈 좀 있다로 고르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wants a little sugar for his drink. 그래서 뭐 케빈은 뭐 음료수가 좀 어떤 맛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달달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 He wants a little sugar for his drink. 음료수를 위해서 약간의 설탕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설탕 몇 스푼? 3스푼. 그렇죠, 3스푼 정도 넣어야지 달달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w much potatoes do you need가 아니고 How many potatoes do you need? 좀 창의적으로 풀이하는 친구들은 How much money do you need? 이렇게 고치는 애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를 메뉴로 고치겠죠. How many potatoes do you need? 그래서 몇 개의 토마토가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어떤 상황에 이런 말 한다? 내가 이제 광희다. 광희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 나왔더라? 왕도전. 너 나왔고? 요리의 빛. 그렇죠. 그래서 요리, 최고의 요리, ABS에 광희가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요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겠죠. How many potatoes, tomatoes do you need? 이렇게. 됐습니까? 설탕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상황이라면? How much sugar do you need? 이래야 되겠죠. 그때 how much sugar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 the fridge, 뭐든가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그렇죠. 냉장고 안에죠. 냉장고 안에. 프리지 정식 명칭은? 그렇죠. Refrigerator. Refrigerator.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이고, G가 빠졌네. Refrigerator. 됐습니까? Refrigerator.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Refrigerator.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little milk in the fridge 해야 되겠죠. There is little milk in the fridge.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말은 뭘까요? There is little milk in the fridge 라는 말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인다면? Buy some milk. 그렇죠, buy some milk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냉장고 안에 우유가 거의 없다. 그렇죠, 우유가 거의 없으니까 가게 가서 좀 사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가 집에 오는 도중에 on your way home 하면 되겠죠. 네가 집에 오는 도중에 on your way home. 됐습니까? 네가 학교 가는 도중에 on your way to school.
on your way to school, 학교 가는 도중에, on your way home, 집에 가는 도중에. 그치? 어, 집에 가는 도중에? 이번에 좀 심하게 졸았다, 그치? 자, 일로 와. 괜찮아. On your way home, on your way to school. There is a map. 우유가 거의 없다, in the fridge. 다음에 there are people on the road. 그래서 도로 위에 누가 뭐 한다?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도로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There are few people on the road.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도로 다닐 사람이 없는 거예요. There are few people on the road. 도로에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 이거 there is a little mix 해석하고 there are few people 해석. 정말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안 배웠다 이렇게 나한테 잡아떼지마. 나중에 부정어에 도치하고 도치라는 문법 배우는데 선생님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막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우유가 거의 없다. There is a meal. 사람이 거의 없다. There are few people. Let's buy a few toys for him. Let's buy a few toys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Let's buy a few toys. 장난감을 거의 사지 맙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장난감 좀 사자라는 거죠. 네. For my 조카. 하면 되겠죠. Let's buy some toys for my 조카. 조카를 위해서 장난감 좀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삼촌이나 고모가 있었으면 좋겠죠? 네. 없잖아요, 근데. 네. 됐습니까? 오케이. We don't need to make the sandwiches.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 없대요? 많은 치즈가 필요하진 않다. To make the sandwiches의 뜻은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정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 much cheese가 don't need, 필요하진 않습니다. We don't need much cheese. 치즈는 많이 안 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few questions. 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I have few questions. 나는? 질문이 거의 없다. 그렇죠. 난 물어볼 게 거의 없다. 됐습니까?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Sue는 독서할 시간이 있다.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Sue는 그렇죠. 독서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책 읽을 시간 거의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바구니 안에 당근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케이. 당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few carrots in the basket. There are few carrots in basket. 베스킷 안에는 few carrots입니다. 좋습니까? 자, 매일 장미꽃들에게 물을 주어라. 좀 절약을 할까? 좀 길게 쓸까? 좀 길게 쓸까요? 네. 오케이. 내가 왜 물어봤어, 이거? A에게 B를 주다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길게 쓰자 그랬으니까 몇 형식으로 하잔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 뭐 써야 돼? To. 그렇죠. 뭐 해라? Give 해라. 그러면 what 올까? Whom 올까? What. 그러면 뭐 give? A little water. Where? To the roses. How many times? Every day. Give a little water to the roses every day.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식으로 하면 give whom? The roses. What? A little water every day. 이래 되겠죠. 이걸 또 every day로 또 시작하는 놈이 있다 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물을 주다라는 동사도 있지 않나? Water. 그쵸. 그래서 이거를 water the roses every day. 여기에서 a little의 뜻은? 어찌 준다? 어찌 준다? 약간 준다. 약간이라 뜻도 있죠. 네. 이런 거 배웠을 건데.
오케이, 얘는 괜히 얘기했는 것 같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정답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물을 주다라는 하다시도 있기 때문에, 워러라는 하다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장문해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대 더? 필요 없이 얘기해. 왜? 아니요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니요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어? 아니요? 아니요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치? 아니요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너는 왜 아니요를 왜? 나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아니요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네가 처음이야. 오케이. 뭐 어제 뭐 벽돌을 나르다 왔습니까? 나무랑 풀 베다 왔습니까? 나무 자르고 왔어. 어우 그랬어. 어우 왜 그러? 그래서 어쩌라고? 자, 썸과 애니. 썸, 북스, 북, 머니 중에? 썸, 북스, 썸, 머니. 그쵸. 그니까, 어퓨와 리틀의 뜻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썸은 묻지도 않고, 낫도 없을 때 쓰는 게 원칙인데,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하면,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먹어란 뜻에 권유하는 의문문에 썸을 쓸 수가 있다. 네. Anyone can do it.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가 not, 원래는 not이 있거나 묻는 데 쓰는 게 정상인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쓸 때는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막 강도가 뭐 칼 들고 들어왔어. 그러면 you can take anything! 이러겠죠. 그렇죠. you can take anything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너 뭐든 네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다 가져갈 수 있어. You can take anything.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로 정상적으로 쓰이는 걸 위주로 공부하겠죠. 있습니까? 저는 예외적인 걸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I'd like to see, I'd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I'd like I want. 그렇죠. I want로 바꿔 쓸 수 있고, I'd like의 I'd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 그렇죠. I would like. 그래서 like는 to do, doing 다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 do밖에 안 돼요. 네. like하고 would like는 다른 애입니다. 네. 오케이. 나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얘기죠. I want to see some koalas in the zoo. 난 동물원에 있는 코알라를 좀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코알라들 성질 되게 더럽다던데. 예. 그러니까 성질이 김다 누구 같다던데. 좀 까칠하다던데. 됐습니까? 건들지 마. 됐습니까? 막 핥히고 막 이런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저 어떻게 쌍심지 키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나 뭐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왜 넣었냐고. 됐습니까? 그럼 엄마가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신나. 완전 내가 갈아가지고 완전히 눈에 안 띄게 넣었는데 또 저걸 또 눈치채네 막. 당근 넣었어, 엄마?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됐습니까? Do you like carrots? 오, 그렇죠. 가리지 않고 먹어야죠. How about you? Do you like carrots? 예, 알겠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죠. 골고루 드세요. 머리 직모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당근 말고 골고루 먹으면 머리 직모 돼. 나 골고루 안 먹었지. 됐습니까? 난 뭐 글렀고 너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don't sell any posters in this gallery.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갤러리도 알죠? 미술 작품 같은 거 전시하는데, 이 갤러리에서 어떤 포스터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누구누구 특별전, 뭐,
뭐 모네 특별전 이런 데 구경하러 갔는데 포스터 안 팔면 되게 허무하겠다. 그림 그냥 떼갖고 집에 들고 갈까? 좀 이따 뒤에 누가 막 쫓아오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포스터를 안 팔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We don't sell any posters in this gallery.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그쵸?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다? 케이크밖에 없다. 딴거 달라 그러지 마라. 갑자기 쿠키, 난 도넛, 난 던킨 도넛을 도넛 좋아하는데 난 도넛을 내놔라 막 이러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 의문문? 에서는 some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줄수 있는 거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딴거 달라 얘기하지 말고 먹을 거면 yes라고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 그러지 마란 뜻의 묻는 말. 되게 뭐그 숨어 있는 뜻이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쳤어라. 보통 이제 이거 would you like some lobsters 뭐 이렇게 잘 아나? 그렇죠. 됐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소고기? 뭐 이렇게 잘안 하겠죠. 그렇죠? 딱 숨겨놓고 Would you like some 뭐 돼지 앞다리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 뒷다리살이 더 맞았나? 앞다리살이 좀더 비싸다. 뒷다리살이 더 싸군요. 오케이. 그러지 말고 좀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좀 나눠 먹고 좀 드세요. 아 더치페이 무조건 더치입니까? 삭막하군요. 10원도 더치페이 한다. 아, 어때? 유행이 어때? 친구들끼리 뭐 서로 뭐 이번에 돈 있을 때 내가 살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사라 뭐 이런 거 합니까? 가지를 않는다. 아, 자체를 가지를 않죠. 편의점 자체 방문. 한 달에 몇번 방문? 한 달에 몇번 방문합니까, 편의점? 네? 두 번. 정해놓고 방문하나 봐? 그렇군요. 친구들하고, 야, 오늘 내가 쏠게 이러면서 한 번씩 갑니까? 어. 그 얘기를 듣고 갑니까? 하고 갑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가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그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없습니까? 한 번씩? 뭐 1년에 몇 번? 1년에 적어도 30번. 오, 친하게 가방 들어드릴게요, 앞으로. 됐습니까? 나한테도 좀 해. 됐습니까? 자,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 쓰래요.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어색한지 보겠습니다. Peter didn't give his mother some help. 오케이. 그러니까 피터의 나쁜 새끼죠, 이거. 그러니까 피터는 어머니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썸이 아니고 애니. 그래서 not 애니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보세요. His mother help. 그렇죠. Peter gave no help. His 아 no 아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도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이게 not any 되는 과정은 did하고 give가 합쳐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did하고 give가 합쳐지면 gave가 튀어나오겠죠.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하고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books about stars. 그래서 난 뭐에 대한 책은 전혀 없다. 책은 전혀 없다. I don't have any books about sta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don't have any books about sta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have no books about stars. 자, 나 애니를 no로 바꿀 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o는 무슨 실까? 그냥 그렇죠. No help, no books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no가 help나 books와 같은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no는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not은 부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t give some snacks to that monkey in that cage.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안 돼요?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저 원숭이 만들고 있는 저 원숭이.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I won't give any snacks죠. I won't give any snacks. 1, 2, 3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정문에서는 not any다.
그리고 not any를 no로 바꾸면 3번 문제에서 not any를 no로 바꾸면 I will give no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되겠죠? I will give no snacks. 됐습니까? In the cage에 있는 저 원숭이에게 먹을 거안줄 거야. 됐습니까? 콕 집어서 누구한테만 안 주겠다 그랬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랬을까? 찍혔나? 그 다음에 let's decorate the room with some flowers. 우리 뭐 합시다? 장식 합시다. 무엇을? 방을 어떻게? 꽃으로. 그래서 with은 무슨 뜻이야? 뭐뭇을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뜻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 도구의 전치사 with죠. 꽃으로 방을 장식하자. 오케이. 그래서 1, 2, 3, 4 똑같은 문제였네요. 낫이 있느냐, 없느냐. 자, 나한테 물좀 줄래? Could you give me? 그렇죠. No water.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No. 됐습니까?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그 다음에, 방학에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진짜 궁금한 거야.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do you have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됐습니까? 진짜 궁금하니까 any고요. any 뒤에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지금은 그렇죠. 북스 같은 게온 거죠. 지금 plans 꼭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위에 were는 셀 수가 없죠. some were's 하면 안 되겠고요. 여기는 plans 꼭 해야 됩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복수형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표현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러니까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됐습니까? 그럼 그 옆에 나의 가족은 함께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것 같아요? My family has little time to exercise together. 하면 되겠죠? 일로 와. 너딱안 했대, 숙제. My family has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저 무슨 조건일 것 같아요? 너무 뻔하죠. Time to do. 뭐뭐 할 시간. 함께 운동할 시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다. 함께 운동할 시간. 그리고 doesn't have any time에서 not any 보이니까 my family has no time to exercise together 해도 같은 표현이다. 뭐 해도 같은 표현이라고? My family has no time to exercise 그렇죠. 딱한대더 때릴 수 있었는데 아깝다. My family has no time to exercise together 하고도 같은 표현이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피터는 학교 신문에 내 사진 몇장 찍었어? Peter took pictures for the school newspaper. 뭐 pictures 해도 되고요. 뭐 해도 될까요? Photos 해야 되겠죠. Peter took some photos, some pictures for the school newspap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린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 약간 먹었대요. 무슨 시제예요? 딱 봐도. 그래서 위가 뭐 했다? 헤드했다 또는 에이트했다. What? 그렇죠. Some sandwiches.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그렇죠. We have some sandwiches for lunch.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 너는 갖고 있니? 어떤 퀘스천을 이 말이죠.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ny questions? 그렇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묻는 말에 정상적으로 any를 썼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동사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이어동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날 봐. Look at me. 그렇죠. Look at me. 그 다음에 날 내려놔라. Let me down. Put me down. 그러니까 put down me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가, 그래서 얘는 부사고, 얘는 부사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put down도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look at도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는 동사, 자동사 뒤에 전치사고요. 얘는 타동사 뒤에 부사죠. 얘는 무엇 무엇을 내려놓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얘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됐습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두어라 무엇을 그것을 어디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는 부사기 때문에 이어동사라고 하고 얘는 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동사인 것과 아닌 것을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뭐 켜다 turn on 그러면 뭐 on이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켜세요 turn it on. 이 turn on도 turn off도 이어동사다. 그래서 이어동사인 것과 전치사 플러스 뭐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걸 뭐 아 이거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 이거는 동사 플러스 부사 이러면서 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어동사들 만날 때마다 아 이거의 동사 put it down, turn it on, put them up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 됐습니까? 중간에 다리 사이에 낑가 놓고 외우라. 그 방법이 제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모자를 벗으란 얘기죠. 그렇죠? 네. 방 안에서 모자를 벗으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ake off your head in the room. Take off your head in the room. 또 되고 Take your head off in the room.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Your head 안만 길어봤자 네. Take it off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답이 두 가지가 있죠. Your head 했으니까 your head을 여기에다가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되고 take your head off 되고 take off your head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2번 문제 이 말을 하는 사람 지금 음악 소리가 어떻다? 그렇죠. 너무 시끄럽단 얘기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그렇죠. Turn the volume down 해주세요. Turn the volume down. Where? To level 3. 3단계까지 레벨, 볼륨 좀 줄여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Turn down the volume to level 3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볼륨 좀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level. Turn the volume down.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 답이 지금 1번하고 2번은 답이 두 개죠. 왜냐하면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를 뭐 안 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더 볼륨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turn down is 안 된다. Turn it down to level 3. Turn it down. Put it down. Put it off. Turn it on. 됐습니까? Put them on. 그렇게밖에 안 된다. 다리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다. 대명사로 바꿨을 때. 그 다음에 Wake me up 이 말이죠. 그렇죠? Wake me up 뭐 해달래요? Before you go go. 됐습니까? 네가 뭐 하기 전에? 네가 나가기 전에. 오케이. 이 노래 얼마나 유명한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그래서 날 깨워달라가 뭐다? 날 깨워주세요. Wake me up.
있습니까?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네가 나가기 전에 나 좀 깨워줘 라는 표현은 Wake me up 밖에 안 되고 Wake up me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back to the shop 이겠죠. I'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I'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이 무슨 소리일까요? 되돌려줄 거다 이 말이죠. 가게로 되돌려주고 환불받을 거다. Take back 하면 돌려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I'm going to return it to the shop 하고 내용은 같은 거죠. I'm going to return it to the shop. I'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 I'm going to return it to the shop. 돌려주다. 가게에 돌려줄 거야. 안 살 거야. 뭐가 좋으라 그래요? 그렇죠, 영수증. Recipe 뭐야? 뭐야? Receipt 가져오라고 하죠. Receipt. Recipe라고 그럴 뻔했네. Receipt. Receipt 가져오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미추수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서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turn on the gas to boil the rice. Turn on the gas. 뭐 하래요? 켜라. 그렇죠. 가스레인지 켜란 말이죠. To 네. boil the rice. 밥을 짓기 위하여. 그렇죠. 쌀을 끓이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밥 짓기 위하여.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라. 그래서 더 가스 한번 길어봤자 이 타면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n to boil the rice. 그거 켜. 밥 짓고 싶으면. 그 다음에 he put it out이죠. He put it out with his claws. 그래서 he put it out. 그가 그것을 뭐 했대요? With his claws. 뭐를 사용하여? 네, 옷을 사용하여. 옷으로 불을 껐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불 끄다 할 때 turn off하고는 다르다 했죠. turn off는 전기 불빛 같은 거 끄는 걸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불, 화대를 끄는 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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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 딱 걸렸어. 네, 한 대 더 해야 되겠다. 양이 하나로 부족하네. 하나로 왔던 부활도 해야 되겠다. Put it out. 됐습니까? Put it out. He put the fire out with his clothes. 됐습니까? 오케이, 불이 났으면 밖으로 불을 꺼내놔야죠. 밖에 내놔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m took out some potatoes from the fridge. 냉장고에서 엄마가 뭘 꺼냈다? 도마도를 네. 꺼냈는데 그래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댐으로 바꾸면 mom took them out from the bridge 밖에 안 되는데 took them out 그것들을 꺼냈다. 그 다음에 Mr. Cook handed out the test papers to the student. 그래서 쿡 씨가 시험지를 뭐 했대요? Handed out 나눠줬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핸드아웃. 뭐 하다? 나눠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테스트 페이퍼에서 한번 길어봤자 핸디는 them out 하면 되겠죠. to the student. 됐습니까? 그것들을 나눠줬다. Mr. Cook handed them out. handed them out. to the student. Okay. put on the this coat. 이 코트를 뭐 해라? 입어라. It's very cold out today. 오늘은 매우 춥다. Because 들어가줘야 된다 했죠. 쉼표가 있으면 한 문장이란 얘긴데 두 문장에 아무 이유 없이 한 문장 들린 없어. 접속사 들어가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Gina stopped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it down. Gina는 신문 읽는 것을 보인다. 그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렇죠. It은 뭐 내쳐왔다? newspaper. 대신 왔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에 표시해놓은 이유가 있죠. to read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긴 되는데 뜻이. 그렇죠. 무슨 뜻이 된다? 얘는 신문 읽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stop은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목적으로서는 doing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팬이 아니고 더팬인 이유는 너알 날 그 선풍기 켜란 얘기니까. 그렇죠. 너알 날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Please close the door 하면 당연히 전문 닫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너알 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까? 그럼 선풍기 틀어라. 답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뭐 해도 되고. Turn on the fan도 되겠고요. Turn on the fan 되겠고 뭐도 되겠다. 그렇죠. Turn the fan on도 되겠죠.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일 때는 이거밖에 안 된다. Turn it on 이거 켜라. 그러니까 다음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좋겠어라는 표현은 답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뭐밖에 안 된다. Give it up. Give it up. You should give it up. 밖에 안 되겠죠. Should.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질문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갑자기 왜 물어? 이런 표정이네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까지는 합시다. 여기까지는 할까요?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someone, something, somebody 등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Something hot, I'm feel cold, give me something hot. 더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 복수 보통명사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그렇죠. people이라고 하면 될걸. 더 young has to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y have to. 더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하면 되겠죠. 더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Young people. 똑같은 문장이 young people have to respect old people 하고 같은 뜻이다. 이런 거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몇 개이란 뜻의 a few 하고 a little. 그 다음에 few 하고 little은 거의 없는. 네, 많은 many. 개수가 많으면 many고 양이 많으면 much. 그래서 요렇게 a few, few, many 공통점은 플러스 복수고 a little, little, much는 플러스 money. 근데 a lot of, lots of는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둘 다 된다. 그래서 a few few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에 a little little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a lot of lots of는 many의 뜻과 much의 뜻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릇에 설탕이 거의 없으면 There is little sugar in the bowl 하면 되겠죠. There is little sugar in the bowl. 오케이. 그 다음에 48 이 아니구나. 누가 some. 오케이. some 하고 any는 똑같다 뜻이 됐습니까? 그래서 긍정문 뭐도 없고 뭐도 없는 not도 아니고 묻지도 않는 경우 and some을 쓴다. 하지만 권유문이라는 건 뭐 커피 좀 마실래 이런 거요. 커피 좀 마실래 됐습니까? 그래서 yes를 기대하는 묻는 말, yes 기대하는 묻는 말 얘는 some을 쓰고 여기까지 some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으로 써. 뭐가 있고 not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이고 평소문에 사용되면 어떤 라도 라는 뜻이다.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어.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설명 없는 거 뭐 강도한테 뭐라 그런다. 강도한테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can take 어떤 것이라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You can take anything.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you can take anything but my life 하면 되겠죠. You can take anything except my life. 내 목숨 빼곤 어떤 것이든 가져가도 된다. 됐습니까? You can take anything except my life. You can take anything but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녀석이 나한테 도서관에 어떻게 왔는지 물었어. 낫 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낫 있다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낫 있다가 뭐 있는데? 뭐, little. Little. Few. Seldom. Seldom. Hardly. 어? Never. 당연히 낫 들어있을 거고, never. Without. 이런 것들이죠? 네. 다 해당되지 않을까? 뭐?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Somebod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또 여기다 밑줄 긋겠죠? 그리고 뭐 써야죠? Somebod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밑에다가 how to get에다 뭐라고 쓰겠어요? How he should get to the library.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가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를 나한테 물었다니까. How he should get to the library. How he could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잘못됐죠. Some boy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어? Some boys 해야 되고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day네요. Some boys죠, 당연히. Some 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지금 so many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어떤 소년 하고 싶어? A boy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물어봤으면 A boy asked me 해야죠. Some any를 하는데 얘가 왜 있어? 됐습니까? Some 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네, 반드시 some boys라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식탁 위에 포크가 있는지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요? Books on the table? 이겠죠. 아이고 뭐하냐. Are there any books on the table? 있으면 yes there are, 없으면 no there aren't. Are there any books on the table? 그 다음에 이어동사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다 이어동사가 아니고요.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 플러스 보통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when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부사. 그래서 명사인 경우에는 답이 두 개고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대명사인 경우에는 어디다 낀가 놔라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 놔라 그래서 wake up me up, wake me up이야 wake me up, wake me up 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라디오 끌 시간이다 it's time to turn off the radio도 되고 it's time to turn the radio off 둘 다 되지만 그거 끌 시간이다 하고 싶으면 못 밖에 안 된다 it's time to turn it off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입혀보셨대요 나의 숙모가 옷가게에서 그것들을 입혀보셨다 그래서 my aunt tried them on at the clothing shop. Try on이 시험삼아 입어보다라는 뜻입니다. My aunt tried them on at the clothing shop. 한 20번 꺼내달라 그래갖고 한번 입어보고 아 마음에 드는 거 없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뒤통수가 간질간질 하겠죠. 와 진짜 20번 그러면 진짜 욕하겠다. 헤이 대단한데. 한번 해봐야지 언제 자 그 다음에 비교는 주요 문법이니까요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풀이 할 차례군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써라네요. 그래서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ld, older, oldest 하면 되겠죠. old, oldest.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번 wide, wider, widest. 그렇죠. wider, widest. wide, wider, widest. 오, 깨끗하네, 그치? 응. 일로 와. 이거 나와. 아, 이거. 야! 너? 인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차별해야 되는 거야? 어? 똥강아지네 진짜 철없는 것들. 하여튼 모시고 애들은 철이 어디게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모르겠어. 날 포함해가지고 언제 정신 차릴래?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good,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도 있었죠. hot, hotter, hottest.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안 한 거죠? 좀 너무 쉬워가지고. 역시 천재들 strong, strongest, stronger, strongest. 그 다음에 bad, worst, worst. 아,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dirty. Dirtier, dirtiest. Dirtier, dirtiest. The thin. Thinner, thinnest. Thinner, thinnest. Thin, thinner, thinnest는 N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모 단자로 끝났기 때문에. Thin, thinner, thinnest. 아, difficult를 안 했군요, 쌤이.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하면 되겠죠.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Thin, thinner, thinnest. 그 다음에 exciting은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more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far는 far, farther. Farthest면 무슨 뜻? 먼, 더 먼, 가장 먼 이런 뜻이고 far가 far, further, farthest면 그러니까 심한, 더 심한, 가장 심하게 정도를 나타낸다는 얘기겠습니다. 훨씬 더 신나는. 그럼 이거를 비교급 하면 이게 further more exciting이야? further more exciting이야? further. 그렇죠. further more exciting. 이렇게 된다. 여기도 비교급인데 여기까지 비교급 만들어서 막 비교해 비교해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오케이.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나는 수학,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at English is math. 하면 되겠죠. easier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easier. I think that English is easier than math.
그 다음에 쌤은 나의 반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Fattest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써야 되는 거.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T를 두 번 써야죠.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이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다. This is the this shop. Okay. prettiest 쓸 때의 조심할 점은 아까 easy였을 때의 그렇죠. 조심해야 될 거하고 똑같죠. IEST. This is the prettiest dress. 최사급은 계속해서 뭘 사랑한다? 더. 더를 사랑하고 있어. The fattest, fattest, the prettiest dress. 그 다음에 나이든 농부가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했다. The old farmer wanted to own more land. More는 뭐의 비교급? 현재는 뭐? Much의 비교급. 많은 땅? Much land. 많은 땅? Much land. 더 많은 땅? Okay. 그래서 more는 many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much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탐이 케이트보다 더 현명하대요. 오케이.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더 현명한가?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있습니까? 탐 is wiser than 케이트. 안 되겠죠. wiser than 케이트. 탐 is wiser than 케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He is the fastest runner. He is the fastest runner. 야, 니들 초딩들한테 하는 거 니들한테도 해줄게 내가. 어? 초딩들한테 뭐 하냐면, 야, 니들 숙제 했는 거 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해줄까? 응. 어? 살려달라고? 살릴 짓을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여기에 얘를 소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not이 있을 때는 not이 있을 때 이 as를 소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as 원급 as만 되고요. not so as나 not as as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 am 1번 가볼까 시작. I am not as tall as 그렇죠. I am not as tall as 지민. 그렇죠. 지민이 꽤 키크드만. 됐습니까? 지민이 아닌가? 그 이름? 맞잖아. 지민 키 크잖아. 키 안 커요? 저희보다 큰 것 같아. 다빈이가 더 큰가? 다빈이 만합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뭘 그렇게 드시고 다들 키가 크셨나? 너 키 얼마야? 어? 180이야? 더 클래나? 더 클래나? 더 크고 있어. 너도 키 많이 큰 것 같은데. 180까지 안 돼도 한 170 얼마 되냐? 모르겠다. 왜 눈을 그렇게 지금 감고 있어? 제 앞에 저만한 여자가 있다. 너만한 여자애가 있다고? 와우. 자, 나는 지민이만큼 키 크지 않던데 결국 누구 키가 더 크단 말이야? 지민이. 그렇죠. 그럼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뭘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이게 뭔 소릴까? 이번 2월은 1월만큼 추워. 그렇죠. 올해 2월달이 올해 1월만큼 춥다. 2월이면 좀 더 따뜻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2월도 1월만큼이나 추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됐습니까? 네. 2월달이 올해, 이 this가 올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 2월이니까 올해 2월달이 올해 1월만큼 추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3번 My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not as 되고 not so 낫이 들어가기 때문에 so와 as가 되고 여기에는 so as 안되면 여기는 as밖에 안돼요. Okay,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as old as mine. 그러면 결국 누구께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내게 더 낡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형은 새 거 주고 나는 씨 헌 거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두 명 있네요. 그렇습니까? 맨날 쟤는 새 거 주고 나는 헌 거 주고. 새거 받는 사람, 새거 받는 사람, 새거 받는 사람, 헌거 받는 사람, 헌거 받는 사람. 됐습니까? 아닌가요? 초이 네가 집에서 제일 새거 쓰지 않냐? 왜 또 때리고 그럽니까? 마그라스 랩탑 컵쇼이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표현이 낫이 들어간 경우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낫이 들어간 경우 계속해서 다른 표현 방법도 있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I am not as tall as Jimin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뭘까요? Jimin is taller than me. 그렇죠, Jimin is taller than me 뜻입니다. 얘는 I도 된다 했어요. 근데 I로 끝나면 문장이 어색하기 때문에 me를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Jimin이가 키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나는 Jimin이만큼 키 크지 않다. I am not as tall as. 그럼 여기 not이 있으니까 여기 as는 s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nd not so tall as Jimin. 결국 내가 지민이만큼 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지민이 키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old as mine. 우리 형 건 내 것만큼 낡진 않았어. 그러면 결국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예요? My laptop computer is older than my brother's. 하면 되겠죠. Laptop computer is older, 더 낡았다, 뭐보다, than my brother's. 형 것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야, 그래도 아빠가 넌 네 거 따로 챙겨주지 않냐? 좋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어떤 풀은 성인 남자의 키 높이만큼 바란다. 그래서 누가 뭐한다? Some dress 나 뭐한다? Rose 한다. 어떻게 잘 Rose 한다? As tall as a man 하면 되겠죠. Tall as a man. Some grass grows. How? As tall as a man. 그럼 여기 있는 as는 so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없죠.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낫이 있을 때만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가 뛰는 속도랑 토끼 뛰는 속도가 비슷하대요. 됐습니까? 그럼 누가 뭐 한다? 어독이 런즈한다. 어떻게 런즈한대요? As fast as a rabbit. 됐습니까? As fast as a rabbit.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만약에 어독 아이고, 런스 해야 되는데 왜 나오냐. 만약에 어독 doesn't run as fast as a rabbit. 누가 결국 더 빠르게 뛴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건 토끼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달리는 속도가 어떻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오타 되겠는데. 어독 runs as fast as a rabbit. 그 다음에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진 않다 라는 얘기는 어디 땅이 크단 말이야? 미국. 그렇죠, 미국 땅이 높구나. 낫이 있으니까 그렇죠, England isn't so big 할까요? 그렇죠, so big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o 대신에 as를 쓸 수도 있다.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 이게 뭐 낫이 있기 때문에 England isn't as big as the United States. 그럼 같은 표현은 더 The United States is
England, 저도 United States is then England. 맞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다. 다시 들어갔을 때는 비교급 비교로 바꿨을 수가 있다. 누구만큼 뭐 하니 나나? 이런 건 비교급 비교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쿠킹쇼, 더 퀴즈쇼는 비슷하게 인터레스팅 하니까 더 쿠킹쇼 is as interesting as the 퀴즈쇼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레모네이드 is not as sour as lemon juice. Lemonade is not as sour as the lemon juice. 계속해서 더를 왜 넣어야 되냐 하면 이 세상 모든 레모네이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lemonade is not as sour as the lemon juice. 그리고 이게 not이 있으니까 as 대신에 소울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The lemonade is not so sour as the lemon ju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자랑 소파랑 편안한 정도, comfortable, 어떤? 편안한. 됐습니까? 편안한 정도를 비교하는데 누가 의자는 소파만큼 편하진 않다라는 얘기 하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의자는 편하지 않다. The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sofa. 되겠죠.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sofa. Chair is not as comfortable. 마찬가지 not이 있기 때문에 not so comfortable도 가능하다. The chair is not so comfortable as the sofa. 그럼 얘랑 같은 편이 결국 누가 더 편하다? 소파. 그렇죠. 그러면 더 소파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Sofa is more comfortable. 얘를 뭐 comfortable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물든 더 chair. 그 소파 is more comfortable than chair. 소파가 그 의자보다 더 편해. The chair is not so comfortable as 의자는 소파만큼 편하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은행과 나 사이의 거리와 서점과 나 사이의 거리 비교도 그러면 결국 이거 가지고 만든 건 은행이 어떻다?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다,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더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여긴 낫이 없기 때문에 얘를 so로 바꿨으면 안 된다는 거. 둘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4번 가지고 만드는 문장은 뭐예요? 오토바이 타, 는 것은, 운전하, 만큼 위험하다. 오토바이 타는 게 자동차 타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니까 완성된 문장은 Riding a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그렇죠. 그러니까 riding a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그래서 위험한 정도가 어떻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as 원급, as 비교급 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누가 어떻대요? 프랑스가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오케이. 그래서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그렇죠. France is as Spain.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그 다음 silver는 금만큼 valuable 하진 않다면 silver is not as valuable as gold. Silver is not as valuable as gold. 그래서 여기 not이 있으니까 silver is not so valuable as gold로 바꿀 수도 있고 결국 누가 더 가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골드를 주어로 똑같은 표현하면 그렇죠. Gold is more valuable than silver. Gold is more valuable than silver. Silver is not as so valuable, not as valuable as gold. 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어쩌고저쩌고. 어? 여기 설명 안 했네? 네. 오케이. 설명하면 되겠네요. 비교급 비교는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할 때 쓰이며, 비교는 몇 개? 몇 개를 비교할 때? 둘. 됐습니까? 둘을 비교할 때 쓰이며, 두 개 이상 아니고요. 둘을 비교할 때 쓰이며,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무슨 뜻을 가진 거? 더 뭐뭐한 또는 더 뭐뭐하게 라는 뜻을 가진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쓰이는 표현은 more than, taller than, 비교급 플러스 than이죠.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지구가 달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훨씬이라는 의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쵸? 그래서 뭐 이거 more를 붙여서 그냥 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much more, far more, still more, even more, a lot more 이것들 훨씬 5종 세트 했죠. much more, far more, still more, even more, a lot more 훨씬 더 많이 much more, far more, still more, even more, a lot more. 그래서 very more는 안 되고 very much죠. very much. 됐습니까? very 뒤에는 very는 very 뒤에는 뭐가 온다? very 플러스 원급이 온다. very 뒤에는 비교급이 올 수가 없다. very hotter 이런 거 없다. much hotter. very colder 이런 거 없다. much colder, a lot colder, far colder, even colder, a lot colder, very cold. 그래서 Australia is much larger than Korea. 기분 나쁘네. 됐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어떻대요? 훨씬 더 크다. 한국보다. 됐습니까? 대륙이 국가인데 그럼 훨씬 더 크겠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는 어디입니까? 러시아. 그렇지,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인구가 많은데. 차이나. 인도. 제일 작은 나라는? 이거 바티칸 시티 그쵸? 바티칸 공화국 로마 안에 있죠 그쵸? 가장 작은 인구가 제일 적은 나라는 바티칸 시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국민은 교황하고 그쵸? 추기경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세 가지 이상을 비교할 때 쓰이며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을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in 플러스 당수 명사는 뭐 어떤 의미?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서 in 구미, 뭐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구미에서,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of 플러스 복수 명사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누구누구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 명사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그냥 에서가 아니고 뭐뭐 들 중에서 the tallest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큰 The uglies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You are the uglies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하고 있죠.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뭐가 어떻답니까?
머큐리가 가장 작은 플래닛이다. 어디에서? 솔라 시스템에서가 뭔데? 태양계에서. 그러면 머큐리가 뭘까요? 그렇죠, 수성이죠. 수성. 수성이 가장 작은 행성이다.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서 수성은 가장 작은 smallest planet. 만약에 여기에다 in the solar system이 아니고 in 말고 of를 쓰고 싶으면 of all planets in the solar system. 모든 뭐 중에서 모든 행성들 중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 목수명사, 어디 어디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나와바리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인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호동에서 인 원호. 됐습니까? 오케이. 뭐 너는 니네 동네 무슨 동이라 그러냐? 동국동도 아니고 선주 원남동도 아니고 뭐라 그래. 사주공이라고 하는 거냐 보통? 오주공이라고 그러냐?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The red one is the cheapest of the caps 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 모자가 어떻다? 가장 싸다. 뭐들 중에서? 그 모자들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자, 열등 비교는 말 그대로 뭐뭐보다 덜 잘생긴, 뭐 덜 큰, 덜 키 큰, 덜 높은 이런 거 할 때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 해야 되는데 less 플러스 비교급 해가지고 맞냐 틀렸냐 믿기 말로 많이 높습니다. less 플러스 원급. less hot이란 말이야? less hotter란 말이야? 됐습니까? less hotter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less cold 덜 차가운, less cold 덜 뜨거운, less hot. 오케이. 그래서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이게 뭔 소리야? 오늘이 어제보다 덜 뜨겁다. 그렇죠.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덥다. 어제가 더 더웠다.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됐습니까? 예,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이거 같은 표현 앞에서 만나봤는데. Today is not as hot as yesterday. 어, 같은 표현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데. Today is not as hot as yesterday.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더워. 어제가 오늘보다 더 더워. 오늘은 어제만큼 덥진 않아. 같잖아. 됐습니까? 네. 세 개가 같네요. 어? 같은 표현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이 어제보다 덜 더워. 어제가 더 더워. 오늘은 어제만큼 덥진 않대. 안네, 살만하네.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과는 시작할 때 얘기했어. 비교 파트는 같은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떤 문장에 있는 비교 표현을 밑줄 걸었고 얘랑 같은 의미인 걸 골라라. 중2 때는 같은 의미인 걸 고르라 그래. 중3 때는 다른 의미인 걸 고르라 그래. 왜 그럴까? 많이 배웠으니까. 같은 표현 방법을 더 많이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론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래요. 오케이. 이걸 지금 하고 가면 안 되지. 뭐하냐? 아이씨.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는지 보면 뭐 애슬릿 다 알죠? 뭐, 그쵸? 그렇죠? 네. 그쵸? 애슬릿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치? 자동차가 TV보다 훨씬 더 비싸다. 안 그럴 수도 있어. 자동차가 TV보다 훨씬 더 쌀 수도 있지 않나? 그쵸? 티코 중고랑 뭐, 한 500인치짜리 뭐, 롤러블 TV랑 뭐 비교하면
예, 죄송합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선생님이 전에 평소보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두면 쓸모가 많다고 그랬죠? 조심하시고 조용히 하시고요. 평소보다. 오래된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뭐예요? 상어죠, 상어. 오랜 물고기는 아닙니까?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더 무겁고 에베레스트산이 가장 높은 산에서 어디에서 가장 높은 산이야? 지구에서. 그쵸, 지구에서. 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야? 산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안 붙어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 표현. 하나, 뒤에다 뭐 붙여라? 지구에서. 또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했더니. 에베레스트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중에서 모든 산들 중에서.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건 눈치를 채셨죠? 네. 좋습니까? 모든 산들, 올 더 마운틴즈, 뭘 하면 되겠죠? 올 더 마운틴즈. 네. 너무 많이 가르쳐 줬나? 네. 닥치고 있을까요? 아니. 자, 그 다음에, focus 55. as 1급, as 주어, you can.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뭐 되게 막 수학 공식처럼 썼는데요. as soon as you can. 오케이. 나는 지금 막 마음이 막 바빠 죽겠는데 상대방이 느릿느릿할 때 느릿느릿하게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부탁하는 표현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as soon as you can. 나는 바빠 죽겠는데 상대방은 막 저 공무원 저 자식은 일 처리가 막 늦어.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래서 여러분 배고파 죽겠을 때 중국집에 음식 시키고 as soon as possible 이런 거죠. As soon as possible. 중국집에 어? 중국집에 미안해. 미안해. 미국 놀러 가서 피자 시키고 as soon as possible 해. ASAP 하든지. 됐습니까? Deliver it ASAP! 이렇게 얘기하면 돼. Deliver it ASAP! 그 가능한 빨리 배달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뭐? 뭐 그거예요. 뭐 러시아는 한국의 뭐 열 몇 배다 뭐 이런 거. 크기가 몇 배다 뭐. 뭐 중국의 인구는 한국 인구에 걔들이 한 10억쯤 되니까 우리가 뭐 5천만이라 치자. 그러면 20배쯤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까? 뭐 20배다. 중국의 인구는 한국 인구의 20배쯤 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할 때 뭐를 쓴다? 배수사를 쓸 때 배수사가 뭐냐? 1배는 하면 안 되고요. 2배는 twice죠. 그러니까 3배는 3 times. 여기서부터는 times입니다. 물론 once라는 게 있는데요. once는 뭐 어차피 쓸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책과 이 책의 크기는 뭐 몇 배 차이 난다? 1배 차이 난다. 그쵸? 그럼 결국 원급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이 책은 이 책만 하다 하면 되는데 무슨 뭐 이게 1배는 쓸 필요가 없고 1배는 꺼지고요. 됐습니까? 2배, 3배 이런 것들 쓰겠고요. twice, 3 times, 4 times 이런 것들 쓰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겠대요. 자, 그래서 as possible as 뭐 쓰는 거죠. 그래서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we can. 그래서 우리가 할매를 방문하는데 어찌 방문한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됐습니까? we can 뒤에 생략된 말은 we can visit her가 생겼던 거예요. We can visit. 우리가 그녀를 방문할 수 있는 한 자주.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we can visit her.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as often as possible. 또 can만 possible로 바꾸지 말고요. we can을 통째로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능한 자주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쓸 일이 많아요. 됐습니까? 막 부탁하고 싶은 나 급해 죽겠는데 좀 빨리 좀 해달라.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막 재촉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쓴대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애써.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됐습니까? 빨리빨리! 하잖아, 우리. 그쵸? 뭐 외국인들 제일 먼저 배우는 뭐 우리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네. 그쵸? 특히 외국인 노동자. 애쌉! 애쌉! 계속 듣는 거죠. 가능한 빨리 해! 오케이.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농사를 짓는데 같이 이제 일하러 가면 제가 많이 듣는 거. 애쌉! 이러면서. 아, 있다! 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채찍질 막 하고. 아. 지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사 as 원급도 있고요. 배수사 비교급도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배만큼 더 높아. 그러면 뭐 뭐도 되고 twice as high 할게요. as high as도 되고 twice higher than도 된단 말이야. 두 배만큼 높은 twice as high as. 그니까 두 배만큼 높다라는 얘기는 두 배 더 높다, 두 배만큼 높다, 두 배 더 높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Twice as high as, twice higher than. 같은 표현이다. 트와이스를 막 이상하게 써. Twice as high as, twice higher than. 워라빈 교수도 이 글씨 보고 못 알아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그래서 내 방이 네 방보다 두 배만큼 더 넓다. 내 방이 네 방보다 두 배 더 넓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집 자랑하네. 자, 그래서 배수사, 배를 나타내는 말로써 기수라는 건 뭘 보고 기수라냐면 1, 2, 3, 4, 5, 6, 7을 보고 기수라 그래요. 두 배를 빼고는 뭐 3 times, 4 times 이렇게 쓰고요. 2 times 쓰긴 쓰는데 2 times 보는 twice를 더 많이 쓴다. 됐습니까? 네. 기수 말고 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수. 서수도 있죠. 서수는 뭘 보고 서수라 그래요? first, second,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서수. 그러니까. 이것을 기수라고 한다. 1, 2, 3, 4, 5, 6, 7. first, second, third. 이런 걸 보고는 서수.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좀 그 닭살 돋겠다, 그치? 남자가 남자해. 뭐가 뭐 남자가 남자해 뭐하고야? 아니구나. 영어를 잘 봤어. These days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개 가르쳐줬는데 L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러면 찾아보세요.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많이 가르쳐주면 이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 L이나 R이나 N 이 중에 하나. 기즈레이저 같은 게. 유즈드 북스가 뭘까요? 유즈드 북스. 중고책. 중고책이죠.
Without doing 이 뭐라 했다? Without doing. Doing 하지 않고서 라죠. Doing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뭐뭐 함으로써. Why. 오. Why doing 이었어.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러면 여기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트라이가 땀을 흘리는지 아닌지 트라이의 두 가지 뜻 중에 뭔지 그다음에 애는 가능한 천천히 수행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달렸다 또 과거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어 요새 막 콜더 앤 콜더 해져 날씨가 막. 좋아요. 좋습니까? 네. 어제는 막 긴바지에 긴팔 입고 두꺼운 이불 덮고 창문 다 닫고 잤네. 한 3, 4일 전만 해도 창문 열고 빨갛고 잤는데 반스만 입고 내일 29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날씨네 내일 몇 도? 29도 29도? 28도 아니었어? 근데 좀 바뀌더라고요 일단 28도 저 날씨 어플 뭐가 잘 맞던가요? 나는 이게 잘 맞던데 그냥 아이폰이 웨더폰 아 그래서 늙은 사람들이 날씨 신경 쓴다고 그렇죠? 젊은 애들이 뭔 날씨 신경 쓰대 그쵸 날씨 신경 쓰는 내일 아침에 와서 날씨를 걱정쟁이들이 날씨 말고 막 그 걱정쟁이들은 막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입어야 되지 막 이런 거 막 그쵸 이런 모심 애들은 그냥 뭐 그쵸 오늘도 반팔 어제 입었던 반팔 오늘도 반팔 엄마 갈아입으면 어 그럼 또 반팔 엄마 이 미쳤나 이게 어 감기 걸리려고 이거 어? 어 그래 그럼 엄마가 주는 거 그냥 입죠 그냥 역시 날씨 어플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추워져 뭐라고 콜더 앤 콜더 Y는 X 제곱에 그래 배웠죠 아직 안 배웠나요? 아니, 제곱은 아직 안 배웠어? 제곱 배우고 과학 시간에 그거 배울 텐데. 아, 예, 알겠습니다. y, x 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별거 없죠. 뭐,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고.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x 축, y 축. 왜 이렇게 되냐. 마이너스 쪽도 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2의 2제곱은 4잖아 그래서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비더비입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의 특이한 점은 뭐가 없다라는 게 특별하냐면 왜 주어 있습니다.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이 두 문장이 합쳐집니다. 원래는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는 게 정상인데 첫 번째 특징은 접속사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M은 뭐죠? The sooner we leave, the sooner we arrive. 뭔 소리냐? 더 일찍 우리가 leave 할수록 더 순호하게 위가 뭐한다? 더 일찍 출발하면 더 일찍 도착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end가 없단 말이고요. 자, 이거 더 순호 we leave, 더 순호 we arrive하고 같은 문장이 뭐냐면 한글로 설명할게요. 더 순호 we leave, 더 순호 we arrive의 해석은
이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더 한다면 우리는 더 일찍 도착할 것이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아이고, 한글 되게 더럽게 붙여. 이거하고 똑같죠? 네. 그쵸? 그럼 만약 우리가 더 일찍 떠난다면 Live earlier, sooner 같고요. If we live sooner, we will arrive earlier.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문장이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이거 먼저 배웠죠. 독거문입니다. If we li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얘가 더비 더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은 접속사가 있죠. 네. 그렇죠. 뭐 접속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We will arrive sooner if we leave sooner. 이런 표현도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더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진다? 접속사가 없어져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주어동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 그쵸? 네. 근데 sooner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해.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좀 특별한 문장을 시작할 거예요. 도어를 쓴 거야. 그쵸?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쓴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뭐 하기도 하느냐? 더 sooner 뭐? 뭐 이렇게도 씁니다. The more, the happier. 이렇게 써요. 그렇죠. 다가익서. The more, the happier. 뭐 이거는 뭐냐. The more we have, the happier we will be. 뭐 are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더비 뒤에는 뭐 플러스 뭐가 계속 보이죠? 더비 뒤에는? 주동. 그렇죠. 주동이 계속 보이죠. 더비 플러스 주동. 더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더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생소하잖아. 네. 생긴 게. 그래서 니들이 어떤 긴 글을 읽다가 갑자기 더비를 만나면 뭐를 헤맨다? 해석을 헤매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둬야 되겠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막 자꾸 쓰니까 자꾸 따라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 그렇죠.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점점 짧은 시간에 먼 곳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세상이 작아지고 있나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and 비교급에서는 뭐 형용사나 부사가 이음절 이상일 때 more and more, he's getting more and more handsome. 그러니까 뭐 he is getting more handsome and more handsome 안 하고요. 그렇죠. handsome을 다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 more and more handsome 누구 얘기예요? He's getting more handsome. 없나요? 아무 얘기도 아닙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닌 건 확실한데.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오케이. 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벌어간다. 고현등강이 더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 묶으면 1번하고 몇 번하고 같은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고 3번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고연된 강의 점점 더 깨끗해지는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거 접속사를 사용한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시키냐면 주어 동사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주어 동사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좀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질 거고 그 영화배우가 점점 더 유명해진 거는 이렇게 유명해진 거고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진 거는 이렇게 조용해진 거고 그리고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 이건 더 할수록 더 하는 거네요. 얘만 다르네요. 종류가 그리고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는 말은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영어를 연습한다면 너는 더 빨리 배울 것이다 하고 같은 얘기죠.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오, 이럴 때 막 가슴이 쫄깃하죠? 심장이 쫄깃하죠?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진 건 이렇게 영리해진 거고요. 우리가 더 가질수록 더 많이 오른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번 주는 뭐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하는데 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면 너는 내가 부를 때 와. 알겠습니까? 되게 좋아하네?